할렐루야,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벌써 말씀 읽기 118번째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도 세 장입니다. 역대하 16, 17, 18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이 죽는 부분이 16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사 왕은 그래 거기 발에 병이 나가지고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가지고 그 재위 중인데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의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사밭이 이제 나라가 강대해집니다. 요사밭도 그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치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의지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부분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을 부분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18장 끝부분에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잠깐 또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오늘 역대하 16, 17, 18장 3장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또 아합 왕까지 보며 또 아사 왕과 아합 왕이 죽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의 생이 유한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대로 아버지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다가 정말 저 천국을 또 소망하며 그갈수 있는 그 은혜가 또 감사합니다.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의 주님을 잘 전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살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정말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이제 10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자도 나오고 어저께 뉴스에는 또 13세 소녀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난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지금 또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많은 사망자가 있고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큰 뜻을 알지 못하고 저희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고 슬픈 그런 상황이지만은 또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감사하며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매일매일을 더 감사하며 귀한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할수 있는 일에 더욱더 즐거이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미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같이 또 말씀 읽겠습니다.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 역대하 16장.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5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니. 7절,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죽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7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강대하여지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15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이 1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이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또 온 유다 견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 18장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0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하니 1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23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이 죽다.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요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요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밥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왕도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죽음을 피하고자 그렇게 왕복까지 바꾸고 변장했는데도 정말 무심코 그 쏜 화살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들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그것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본인이 피하려고 했지만은 또 정말 그런 무심코 쏜 화살에 이렇게 죽는 모습을 오늘 아하방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더욱더 정말 주 안에서 겸손하게 은혜 안에 살면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더욱더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매일매일이 더욱더
감사하고 새날을 맞는다는 그 은혜가요. 코로나 이전에 새날을 맞던 그거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이 정말 감사하고 더 정말 매일매일이 더 이렇게 큰 선물이라는 은혜가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또 살면서요.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셔서 또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세 장 읽었고 내일도 저희가 말씀 세 장 읽겠습니다. 내일은 19, 20, 21장 이렇게 세 장 읽습니다. 예, 오늘도 계시는 곳에서 정말 안전하시고요. 또 건강하시면서 또 백신도 속히 잘 맞으시고 1차, 2차 다 잘 맞으시고 더 진짜 안심하시면서 저희들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함께 말씀 읽은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